뭔지 모르게 올라서 다행인데 시원스럽지는 좀 않아서 계속 이제 지금 시장이 어떤가를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많은 그러니까 분들이. 지난주 주식시장, 글로벌 주식시장의 하락을 하게 만들었던 원인은 뭐였을까? 이걸 좀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네. 시장, 뭐 언론들이야, 뭐 화두가 되고 있잖아요. 게임스탑 이슈가. 네. 심지어는 1월 달한달 동안에 우리나라 그 한국 투자자분들이 게임스탑만 2억 6,500만 만 불, 불? 거의 3천억 가까이를 매수를 했어요. 와, 우리나라 분들 돈 많다. 근데 이제 문제는 네. 우리나라만 여기에 집중적으로 공격한 게 아니고 다른 나라도. 인도, 중국 뭐 이런 식의 전 세계 데이트레이더들이 다 모였다라는 게 블룸버그 뉴스라든지 이런 데에서 나왔거든요. 안 그러면 그렇게 급등할 수가 없잖아요, 등등이. 그렇죠. 근데 네. 이제 뭐 헤지펀드들 같은 경우는 그냥 계속 공매도 치는 거예요. 아직까지 계속 그거 포지션 유지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네네. 왜 예. 그러냐면 기업 가치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와 있고요. 이거 나중에 올라왔다가 이거를 기관들이 안 받아주면 누가 받을까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받죠. 그래서 이제 골드만삭스나 이런 데에서는 그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투기성으로 들어가는 그 개인 투자가들, 특히 우리나라 말고 미국계 쪽에서 빚을 내가지고 많이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좀 경고를 하는 이제 그런 보고서도 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로 나는 잘할 거라고 내가 사면은 누군가가 받아줘서 좀더 위에서 팔고 나오면 되지. 운에 투자하면 안 되죠. 이제 아무튼 이제 그런 변동성이 있다 보니 시장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우려를 표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돌아보고 있는데 갑자기 중국에서 유동성을 조심해야겠네. 흡수하고 있네. 이게 주식 시장에서는 이게 장기적으로 이제 올라올 때 돈의 힘에 의해서 올라왔을 때두 가지 이슈예요. 네. 그러니까 그 유동성을 축소한다. 이게 본격적으로 축소하는 게 아니라 축소할 신호가 나오면. 그래서 지난번에 그 미국 연준위원들이 테이퍼링과 관련된 언급을 하면서 국채금리가 튀었잖아요. 네. 그때 시장이 좀 그때부터 사실은 외국계가 팔고 있었어요.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장기 투자를 할 때, 장기적으로 호황이 됐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기업 가치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유동성의 힘에 의해서 그럼 유동성을 축소하게 되면 당연히 그걸 빌미로 해서 매물이 출회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규제. 이게 그러니까 규제, 만약에 규제라는 거는 기업들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적 대비 너무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규제를 가한다? 그럼 줄어들죠. 실적 개선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그것 때문에 매물이 나오죠. 그래서 법인세라든가 디지털세가 얘기가 됐던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판기업들이 앨런 재무장관이 청문회에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뒤로 미루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그때 한10% 가까이 뛰었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유럽 쪽에서 디지털세 얘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그 유동성 흡수하면서 쭉 밀렸었거든요. 근데 이제 판기업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그때 그 이슈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두 가지. 거기다가 또 하나 규제가 또 있었어요. 중국에서. 외국계 자본 유입에 관련돼서 좀 주목해서 보겠다. 그러니까 작전주는 안 된다라는 그다음에 이제 얘기죠. 심천 종합거래소에서 불법 거래에 대해서 규제를 강화시키겠다. 이런 식의 규제책을 발표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거는 결국은 언젠가인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먼저 이제 시작을 할 거예요. 경제가 좀 나아지고 가장 먼저 있으니까. 회복된다고 그러면 하니까. 중국에서 유동성을 흡수하는 게, 그래서 이번에 흡수했을 때 이거 긴축이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좀 논란이 좀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긴축이 아니라 빚을 내서 투자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경고를 하기 위한 레버리지 축소로 의미를 좀 부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중국에서 먼저 이제 긴축에 들어가게 되면 그때부터 시장은 상당히 이제 하락 요인에 더 민감해지는. 그러니까 지금은 불안불안한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어요. 중국이 일단은 신호를 보냈잖아요. 그다음에 연준위원들도 지난번에 테이퍼링과 관련돼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흐름을 접근할 때 변동성에 대해서는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하나 있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지금 팀장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은 유동성이 어떻게 되느냐에 초점을 맞추라고 얘기는 하는데, 접근에 대한 방법은 실적 장세로 가는 흐름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이게 계속 헷갈려요. 지금
실물의 문제가 아니라 유동성에 대한 문제인데 왜 어떤 접근 전략은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 건지. 일단은 유동성을 축소하게 되면 네. 시장은 조정은 당연하고요. 네. 보통 한 고점 대비 20% 이상은 조정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빚을 내서 투자한 미국계 개인 투자가들이 10%만 빠져도 그 원금의 3분의 1이 날아간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빚을 많이 레버리지 일으켰기 때문에 이제 그 정도로 지금 현재 빚 문제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동성을 축소한다는 그 신호가 뭐 아마 올해 연말 정도 되면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요. 뭐 그걸 염려할 필요는 없는데 나중에 문제죠. 근데 그걸로 인해서 근데 이제 문제는 실적 장세라고 하지만 조정이 없는 상태에서 실적 장세로 지금 당장 가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 미국의 S&P 500 기업 기준으로 지난 금요일 기준으로 한 30% 정도가 실적을 발표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 난 기업들 평균 내보면 주가가 오히려 1.5% 빠졌어요. 실적 내놓고 오히려 빠졌다는 얘기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 하더라도 시장에서는 이미 너무 선반영이 돼 있다라고 전망들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좀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실적이 잘 나오고 뭐 이게 아니라 향후에 실적이 좋아지는. 그래서 어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보면 수출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수출을 놓고 봤을 때 지난 분기 대비 이번에 수출이 얼마만큼 물동량이 얼마만큼 늘어난 그 섹터들은 뭐냐 이걸 찾아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년 대비 증가한 섹터들은 뭐냐. 뭐 반도체나 자동차냐 뭐 철강이냐 이런 것들 가지고 따져놓고 보면 결국은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실적의 선행지표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빠지면 매수하는. 아 그러니까 조정을 받을 때 매수할 종목을 찾자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지금 네. 당장은 아니고요. 지금이야 여전히 이제 그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런 장세이고 사실은 그 미국의 추가 부양 정책 이슈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도 뭐 시장의 위아래로 변동성을 좀 키우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오늘 당장 이제 내일 새벽이죠. 아마존하고 알파벳 실적 발표가 있는데 예상보다는 잘 나올 가능성이 좀 높아요. 네. 왜 그러냐면 알파벳 같은 경우는 광고 수익에 대해서 마이크로소프트나 페이스북이 잘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 연동한다라면 뭐 잘 나올 거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뭐 클라우드 서비스라든지 뭐 이런 거 잘 나왔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나오고 나서 주가죠. 나오고 나서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기존처럼 떨어지면 또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그것도 좀 있고 또 하나는 이 이후에 그 다음 주에 우리나라 옵션 만기일이 설 전이잖아요. 네. 수요일 날이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외국인의 선물 동향에 따라 위아래로 흔들리는. 그다음에 그 다음 주 19일 날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인데 지금 시장 게임스탑이나 이런 것들에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선물 옵션이거든요. 그와 관련돼서 개인 투자가들이 콜과 관련된 콜 옵션을 상당히 많이 매수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청산하는지 여부 그에 따라서 미국 시장이 많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위아래로. 네. 그걸 생각을 해보면 여전히 2월달은 위아래로 크게 흔들리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좀 레버리지를 줄이는 상승했을 때 레버리지를 줄여놓고 뭐 당분간은 이제 위아래 어디 방향성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빚을 이게 부채를 좀 줄이는 네.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 이벤트 키움증권에서 해외 선물 옵션 첫 거래하고 최대 100만 원 현금 받자. 투자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